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옛날 노래를 알 리가 없는데 왜 들어본 것 같지? 어떻게 금방 따라서 흥얼거릴 수가 있지? 결국 알지 못해 다시 일상에 버둥거리다 잠들기 직전 베개에 뺨을 묻고 뒤척이는 동안 문득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부엌에서 식기가 부딪히고 거품이 터지는 배부른 소리를 비집고 들려왔던 엄마의 노래. 때로는 신나고 또 때론 슬프고 누구 들으라고 저렇게 열심히 부를까 종종 궁금했던 엄마의 노래였다라는 걸 말입니다. 요즘도 엄마는 부엌에서 노래를 부를까요? 이제 와서 다시 불러달라고 할 만큼 살갑지 못한 자식은 그게 무척 궁금한데 이럴 줄 알았으면 녹음을 해줄 걸 그랬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순자와 춘희의 엄마의 노래였습니다. 김아진님, 제가 그 흥얼거리는 엄마 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들어서 아는 노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옹디의 말이 딱 맞네요. 제가 오프닝을 쓰면은 인별그램에도 같이 올려놓는데 그 누가 거기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어머니는 모양인데 그 저는 그 부엌에서 일을 할 때 찬이란을 부른다고. 시간이 흘러 자식들이 이 노래로 자기를 기억할까봐 이 글을 읽으니 갑자기 걱정이 된다면서 아 무서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읽어보니까 왠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 노래 말고 다른 거 부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좋죠? 예. 이게 나온 지 꽤 된 노래인데 우연히 듣고 좋아서 겸사겸사 가져왔습니다. 순자와 춘희의 엄마의 노래. 사리고 하나님, 저는 유년 시절에 친정 아빠가 이게 뭘까? 소죽? 소죽을 쓰면서 소죽을 쓰면서 쌍쌍 파티를 크게 틀어놔서 많이 알아요. 요즘엔 대학생 딸들 덕에 젊은 애들 노래 제법 압니다. 어, 그러시군요. 저는 오히려 잘 모릅니다. 요즘들은. 조혜영님, 오늘 아침은 조금 추운데요. 정말 맑은 날씨네요. 너무나 상쾌합니다. 지난주에 비하면은 경천동지한 대기입니다. 대기가 이 정도면 맑은 거죠. 조금 노랗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이고 지난주에 비하면 예 아이고 예 알프스예요. 조금 더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드 가게 식구 풀자 파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조인성 천호진 남궁민 이보영 주연의 2006년도 작품 영화 비열한 거리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영화들 중에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영화일지 뭐 때문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봉의 무법지대. 일은 많은데 평생 같이 갈 놈 만나기가 참 어렵다. 병도 나도 이제 괜찮은 스폰서 하나 잡아서 착실하게 돈 벌어야지. 건달지 노래할 건 못 된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회장님. 병도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렇군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 순간 정명희님, 청취자 정명희님께서 조인성 배우님 작가님 닮았어요.
갑자기 나는 이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 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웅디를 닮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작가님이라서 우리 어머니가 조인성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유가 우리 아들 닮아서. 아 저는 작가님이라 그래서 밖을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는데. 자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2006년도 작품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영화 비열한 거리 살펴보겠습니다. 흑만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나몽 영화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비열한 거리. 네. 아, 깨졌어요. 2006년 작품이고 그리고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 예. 이게 관람 등급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딱 볼 때 딱히 관람 불가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 말씀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야한 장면이 아니라 예. 폭력적인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원래 그 분류의 기준상 네네. 사실 그 성 묘사에는 굉장히 예민한데 네네. 폭력 묘사에는 굉장히 관용적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마약류를 하는 장면이 아니고서야 네네. 어지간하면은 19금을 때리지 않는데 그쵸. 이거는 어떤 장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나오는 그 폭력 묘사 중에 크게 이제 세 부분이 나오는데 예, 예. 이제 조폭끼리 싸우는 장면들, 이제 칼로 찌르고 하는 장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영화상으로 판타지처럼 멋있는 게 아니라 그치. 정말 조폭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이 영화 이제 관람 등급을 매길 때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유해하지 않은 것 같다, 유해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 이렇게 등급을 준 것 같습니다. 비열한 거라면은 조폭 영화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영화들 가운데 한 편인데 네. 그렇죠. 변호사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제가 이 영화를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미리 보고 이 밤에 이 영화에 대한 저의 감상을 쭉 적은 거예요. 아, 옛날에 안 보셨어요? 옛날에 봤는데 또 보는 이 이제 허지웅 씨 우리 이 코너를 위해서 그렇지. 근데 너무 이제 감상평을 제가 적다 보니까 제가 작가가 된 거냐 이 감상평을 많이 썼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보면서 밤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영화평을 쓰신 걸 보면서 예, 예, 예. 아니 요즘에 원고지 200매 그 200자 한 매면 보통 한 2만 원, 3만 원 받는데 예. 작가님 쓰신 거면 2, 30만 원어치 쓰셨다고. 아니 저도 쓰셨나 봐. 네. 제가 이걸 어쨌든 그 근거에 제시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예, 예. 그 사람의 배신이라는 주제로 그 인생이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지독한 현실이 잘 표현이 됐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 영화가 네. 한국 느와르 영화 제가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잖아요. 느와르 네. 블랙이라는 색깔이다. 어두운 그 범죄 세계의 영화를 다룬 걸 느와르 영화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느와르 영화에서 조직의 암수와 배신 그런데 플러스 예, 여기선 영화감독 남궁민 씨가 연기한 영화감독 민호의 예, 아주 위선적이고 교활한 그 배신이 덮붙여지면서 단순한 조직폭력배 간의 그 암수와 배신만 있으면 좀 어떻게 보면 밋밋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위선적인 그 친구의 배신이 더 크게 영화에 좀 다가오면서 약간 이중적인 구조 때문에 영화가 좀 더 멋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 영화 감독 캐릭터가 뭐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사연이 좀 있는 게 예, 처음에는 예. 그 영화 감독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아 감독이 이제 비열한 거리를 위해서 조폭들을 취재를 했는데 취재하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상상한 거 너무 같다. 이럴 거면 뭐하러 취재를 했는가. 네,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나가면 영화가 관객들이 뭔가 새로운 걸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지금 나오는 당시에 이제 조폭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영화들이 너무 영화적으로 환상을 주는 거였죠. 그렇지. 근데 내가 그 하는 영화 유아 감독이 만든 영화는 환상을 주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영화 감독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넣고 또 그 감독으로서의 어떤 일종의 반성 같은 것들을 좀 가미하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영화 감독이라는 설정이었던 거죠. 아하. 네. 이 영화가 예. 그리고 이 병두가 이 친구인 민호를 만날 때는 초등학생 예. 시절에 돌아가서 그 순수함으로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눈빛으로 대하거든요. 전혀 살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계속 이래요. 아 너가 건달이라니까 믿을 수가 없다. 맞아요. 너도 사람 찔러봤어? 막 이런 식으로 믿을 그쵸. 수가 없다. 그 순수한 그 마음을 끌어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더 비열한 세상이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제일
중요한 이 영화의 그 이야기가 어쨌든 네. 그 내면의 어떤 그 겉으로 보이는 것과 불일치하는 종류의 그렇죠. 욕망. 맞아요. 아, 그래서 이중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에는 흐름이 있죠. 원래 유아 감독이 비열한 거리 이전에 말죽거리 잔혹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도 한번 소개한 네. 적이 있는데 강남 1970 그 세 편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의 조폭성에 예.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예, 예. 말죽거리 잔혹사가 그렇다면 한국의 조폭성이 어디서 발현을 하느냐 처음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갔을 때 이제 군대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예. 조폭성이라는 것을 심어놓고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 그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허. 라고 할 때 그 후속작의 일종의 이제 비열한 거리 그러니까 조폭 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 욕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잘 살고 싶다는 것인데 그 잘 살고 싶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사람을 죽이고 음모를 펼치고 배신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조폭의 세계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강남 1970이었던 아,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 마지막은 부동산이네요. 어, 네. 네, 결국 그래서 예. 이 세 편을 보게 되면 예. 뭐 말죽거리 잔혹사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예. 강남 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또 변호사님께서 네. 할 말이 아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 이 장면 중에서도 예, 영화에서 예, 예, 이 장면 예. 중에서도 남궁민이 예. 이 조인성 조폭 동생들 동생들에게 물어봐요. 뭐 나중에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 조폭 막내 동생이 하는 말이 스폰을 잘 만나서 돈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고 싶습니다, 형님. 어, 형님.라고 하는데. 아 이게 15년 전 영화인데도 예. 불구하고 예. 이 조폭이 꿈이 강남의 아파트 한 채라니 아, 네. 야, 이게 참 모든 사람이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꿈인 것 같은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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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부동산이다 아파트로 구체화되는 욕망이 있죠 네. 그렇죠. 네, 한국에 그렇습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왠지 우리 뒷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될지 네. 좀 감이 오긴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영화 관련해서 당시 평론가들 평은 좀 괜찮았었나요? 그렇죠. 평론가들의 평은 이제 호의적이었죠. 예. 그러니까 예, 말죽거리 예. 잔혹사에 이어서 이 세계를 탐구하고 보통 조폭 영화들은 관객들이 혹할 만한 그런 이렇게 막 웃음을 주다가 눈물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 영화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시에 평가는 좋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퇴색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조폭 영화라는 틀 안에서 당시에는 새로웠지만 이제 십몇 년 지나서 보게 되니까 조폭 영화의 흐름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낡은 느낌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진짜 희한한 건 뭐냐면 네. 초록 물고기나 네. 친구 같은 건 지금 봐도 그렇게 낡은 느낌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희한하죠. 맞아요. 근데 이게 유아 감독의 연출 특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 야심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시인 출신이고 이야기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가 주는 힘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미지로 발현됐을 때 아, 비주얼로서의 어떤 야망이 있진 않다. 네, 있진 않으니까 아. 그 저에게는 좀 아, 시간이 좀 흐른 듯한 느낌은 좀 있었던 거죠. 아, 살짝 네. 그런 게 있죠. 저는 이 영화 두 번째 보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 보니까 영화가 음악도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악이 많은 영화지. 영화가. 네, 그래서 음악이 첫 번째 그 장면서부터 그 반도네온으로 연주하는 아, 반도네온 연주하는 좋다. 그 탱고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예, 예, 예. 네, 근데 그 연주하는 그 음악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게 구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화 또 내용을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이 음악이 굉장히 다 선율이 이 영화의 구슬픔을 막 그 잔혹한 현실을 막 더 극대화 시키는 그래서 음악이 진짜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 영화 하면은 아. 유명한 노래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야, 이 OST 대단하다 다시 들어봤거든요. 아, 네, 네. 네, 청춘의 꿈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지막 탱고라든지 마지막 왈츠라는 네네. 노래가 실제로 이 OST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음악까지도 이렇게 살펴보시고 영화 근데 음악뿐만 아니라 네. 명대사들이 좀 있죠. 아네 그렇죠. 기억나시는 거. 뭐 아까 예고편에도 이제 등장을 했지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 말이야. 예, 하나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기반이 없을 때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딱 있어야 되는 일종의 지금 태도 같은 거잖아요. 성공 태도 같은 게. 근데 그게 조폭 세계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저는 근데 이런 종류의 대사를 이야기할 때 늘 이제 한편으로 같이 염려가 되는 게 네.
이런 대사를 어디 인용하시는 분들이 네.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이 조폭이라는 거를 아, 모르고 자주 혹은 그냥 빼먹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인생의 법칙 마냥 맞아요. 이럴 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부에서 네. 유명한 대사 중에 너한테 먼저 화해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인용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는 마피아 세계니까 그런 거고. 아 실제로. 아니 누가 화해를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이지 왜 화해를 안 하고 화해를 하려고 누가 오면 그게 왜 범인이래. 그 말씀은 꼴레오네가 네. 꼴레오네가 우리 마피아 세계에서 그 한정해서 네. 말씀을 하신 거지. 왜 그걸 맥락을 제거하고 자꾸 인용을 하냐고. 너무 많이 쓴단 말이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아, 그 생각이 잠깐 났어요. 맞아요. 그런 거네요. 정말. 저랑 신유진 변호사님이 예. 이렇게 영화 하나 영화를 두고 의견이 달리해서 말싸움을 했다가 제가 화해하러 가는데 신진 변호사님께서 나에게 화해하는 자가 가장 위험한 자다 그러고 화해를 안 받아들이는 그렇죠. 중재하는 자가 중재하는 네.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뭐 다른 대사들이 있죠. 네, 그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조인성이 자기 동생들한테 같이 숙소 생활하는 동생들한테 식구가 모여 같이 밥 먹는 이꾼형이요. 어허. 응? 여기서 딴짓하는 놈들은 어? 남이요, 배신이요. 라고 하는데요. 이 그렇지, 배신이 그렇지. 식구의 뜻이 그렇지. 네, 배신이 네. 너무 일상화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한 식구다라는 걸 좀 강조하면서 예라고 네, 하는데 또 이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이 좀 더 참혹해 네.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하. 네. 대사가 거의 그러니까 이 건달에 대한 대사들이라 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취재를 하기도 했으니까 그 조폭 들이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건데 지금 이제 그 식구에 대한 얘기 네. 하셨잖아요. 이 영화에서 가족이 되게 중요한데 그 가족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피를 나눈 가족이 있지만 조직에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란 개념이 조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서는 그 가족이 그 피를 나눈 게 아니라 피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멀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대사인 거죠. 이게 뭐 이제 영화가 좀 시기가 지났으니까요. 네. 아주 간단하게 영화 줄거리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병도라는 인물이요. 조직의 2인자입니다. 아 빨리 1인자가 돼야지 피를 나눈 가족에게도 집도 사주고 또 자기가 거슬리는 가족에게도 돈을 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황회장이라는 천호진 배우가 연기한 스폰더를 만나요. 황회장을 괴롭히던 부장검사를 제거해주면 너에게 큰 돈을 안겨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병도가 1인자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기가 해왔던 그런 식의 그 시스템을 부하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성공을 눈앞에 두고 결국에 배신당한다. 예, 라는 내용이 바로 이 비열한 거리의 줄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면은 참 특별할 게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네. 당시엔 꽤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 하면 아까도 이제 폭력 묘사 얘기해 줬는데 보통 1년의 조폭 영화들의 폭력 묘사라는 것이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예. 보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서럽게 죽게 되다니 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잘 썼다고 이제 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폭력 묘사 같은 거에 나오는 음악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뭐냐 하면 너무 비루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세계들을 정말 영화가 이렇게 환상으로 묘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유아 감독의 2006년도 작품 비열한 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조인성 씨가 불러서 화제가 된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는 87년도에 나훈아 씨가 만든 곡인데요. 2000년에 강진 씨가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고요. 요 노래는 너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많이... 변호사님이 네. 이 노래를 몰랐다고 원래 아, 이 부분을 네. 몰랐어요. 불러보세요. 아, 당신은 못 믿을 사람 이거 아시나요? 야, 이렇게 만들어서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네. 나도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몰랐는데 이 부분은 알아요. 아, 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땡 아니 그냥 노래 네. 네, 노래라는 얘기죠. 자 한국차가 나오긴 했는데 이 노래의 네.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꿀벌, 2번 말벌, 3번 땡벌. 자,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구리라 보내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진의 땡벌 들으며 2부로 이어갈게요.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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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무법지대 오늘은요, 조인성, 천호진, 남궁민, 이보영 주연의 영화 비열한 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7250님, 힘들고 지칠 때 땡벌을 부르고 나면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나더라고요. 음악이 힘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2884님, 제대 후 첫 영화로 비열한 거리 보고 노래방 가서 친구들과 땡벌을 신나게 부르게 신나죠.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그렇구나. 땡벌. 많은 분들이 이 영화 관련해서 땡벌이 욕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비열한 거리는 땡벌이다. 거의 이 공식이네요. 땡벌. 땡벌이 잠깐 땅벌이죠? 네.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맞을걸? 그럴 거예요. 네. 맞을 거예요. 네. 자, 이 영화 속에서 우리 그 연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일단 그 천호진 씨가 네. 요즘 또 드라마 이 괴물에서 네네. 열연을 펼치고 계셔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한데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스포일러가 많아서 비열한 거리 연기 참 잘하세요. 그렇죠. 네. 비열한 거리에서는 딱 겉으로 보기에는 예. 그 되게 신사적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인성이 연기한 병두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해야 되니까 어떻게 요즘 너 나이가 몇이야? 29입니다. 이제 돈 좀 만져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은근하게 예, 이렇게 자기 정적을 제거할 그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예,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 예, 겉으로 볼 땐 정말 좋은데 뒤로는 너무 무시무시한 예, 그런 배경을 숨기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나라별로 네.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되는 게 이를테면 유럽 영화나 네. 서양 영화에서는 중산층의 허위 의식, 이중성 이런 걸 다루는 게 굉장히 한때 굉장히 유효했다면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통하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산층은 아니고 뭐 어쨌든 상위층. 네네네. 허위 의식이 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근사하게 뭔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뭐야 속으로는 막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게 없어. 근사한 거 자체가 없거든. 그냥 대놓고 그냥 나쁜 짓해. 맞아. 소리 지르고 막 녹취 나왔다 그러면 막. 이러고 이게 웃기면 무슨 뭐 고상함이 있고 그러네요. 그 계급에 어울리는 뭐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냥 이상하게 천박하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이런 종류의 뭐 허위 의식 이런 게 조폭 영화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조폭 영화의 보수들이 대부분 겉으로 굉장히 젠틀하고 그렇죠. 뭐 자기 후배들을 되게 아끼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 늘 배신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그런 어떤 그 중산층의 허위 의식 이게 한국에서는 조폭 영화에서 이렇게 구현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 영화의 대사를 보면서 저는 이거 진짜 취재하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판례에서 조폭들은 쓰는 단어가 형님 정신 차리게 한번 해주고 올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정신 차리게 해줘라. 요 정신 차리게 해줘라가 과연 살인 교사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재판에서는. 그 뭐라고 나와요 보통? 이거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근데 정신 차리게 해주라 할 때 나는 한 다리 병신 정도 만들 줄 알았지 정말 죽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주라 했을 때 그 상황까지 다 봤을 때 이 사람이 칼을 갖고 가는 걸 알고 있었다라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살인을 예측할 수 있었다. 예상하고 서로 간에 합의됐다라고 하는데 단지 이제 주먹을 칼을 쓰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칼을 가지고 가지 않는 연장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때리는 줄만 알았다. 그래서 상해죄의 교사범이 됐고 이런 법률적으로.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진짜 그래요. 영화에서 박 검사 한번 작업 한번 해주고 와라. 네, 맞아요. 작업이라 그러거든요. 절대 어떤 이렇게 폭력적인 말은 절대 안 나와요. 작업. 그렇지. 네,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같은 거지. 우리 생활하는 거, 막 이렇게 조폭 생활인데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리 생활, 우리 숙소, 숙소 생활. 맞아요. 생활.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약간 그 단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몸집이 되게 작은. 네. 조폭 건달도 있으니까 이 감독이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영화에서도 드러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남궁민이 직접 물어봅니다.
야 너는 몸집도 작은데 어떻게 건달이 됐어?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막내가 아따 형님 누가 요즘 몸으로 건달합니까? 요즘은 머리랑 기질로 건달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많이 연습해 오셨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거 하시려고 감독님이 궁금하다는 걸로 지금 여신 거 아니에요? 방금 또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네. 남궁민 씨도 나왔어요. 맞아요. 네, 이제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호라는 인물이고 영화 감독을 이제 지망하는 네 지망생인데 이제 병두의 어릴 적 친구였죠. 근데 병두가 이제 건달이니까 그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병두가 친구니까 또 옛날 친구니까 잘해주고 자신의 이제 치부에 있던 얘기까지 해줬는데 아 그게 설마 영화에 그대로 나올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위험에 처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요즘도 굉장히 뭐 드라마나 그렇죠. 영화에서 많이 활약을 맞아요. 하고 있고 이보영 씨도 나왔어요. 네, 이보영 배우도 나와서 이제 그 병두가 과거에 사랑했고 지금도 어떻게든 예, 사랑하는 그런 인물로 네. 예, 등장을 하죠. 진구, 윤재문, 조진웅 야, 다 나왔습니다. 배우들이 네. 많이 나왔네요. 네네네. 많이 나왔어요. 요 중에서 누가 제일 얄미웠습니까, 여러분은? 요 중에서 얄미운 사람은 딱 한 명 있죠. 네. 남궁민. 네. 남궁민의 눈빛도 그 이제 조인성한테 배신을 하고 나서 조인성의 그 동생인 진구 배우가 가서 굉장히 혼쭈를 내줍니다. 혼쭈를 내줘요. 그랬더니 그 엄청 당하고 와서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눈빛 되게 뭐랄까 되게 얄미운 네. 눈빛으로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예. 굉장히 상징적인 게 이제 병두가 제거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룸살롱에 그 제거를 한 핵심적인 인물들 세 명이 보여요. 황 회장 그리고 친구 민호 그다음에 이제 진구 배우가 연기한 그 병두 밑에 2인자 세 명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의 트라이앵글인데 그게 한편으로 보면 검사 쪽에 있는 인물 한 그렇습니다. 명, 그다음에 조직에 있는 인물 한 명, 그리고 영화 문화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폭력들이 어떻게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그걸 이용해 먹는지를 마지막 장면에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 오정진 청취자 오정진님께서도 제가 조인성 팬인데요. 비열한 거리 보고 나니까 남궁민 씨가 너무 얄밉더라고요. 네. 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연기도 잘했어요. 네. 네, 연기 잘했어요, 맞아요. 네. 네, 네. 그 이 비열한 거리 속에서 남궁민 씨가 막 그 처음엔 쭈뼛쭈뼛 하다가 네. 나중에 그 이제 친구 패거리의 그 후배들 네, 네. 부하들한테 굉장히 함부로 하잖아요. 아, 그 네. 말투도 그렇죠. 그렇고. 네. 맞아요. 그 캐릭터가 발전이 돼서 나중에 범죄와의 전쟁에 아. 반달 최민식이 된 게 아니에요. 아, 네. 아, 그럴 수도 있죠. 살이 너무 쪘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화 감독 작품 비열한 고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폭력적인 내용. 아마 아까 1부에서 그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네. 그 강남 아파트. 네. 이 사실 황 회장이 하려는 일이 뭐냐면은 이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보면은 지금 문제 지금과 현실과 약간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는데 그 땅을 이제 민간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죠. 네. 그래서 민간 개발의 경우에는 각자 그 지금 현재 그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도라든지 그 부동산을 인도 넘겨 받는 거를 직접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민간 개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이 조인성이었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건설업계에서 그 땅을 안 내주고 버티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조직폭력배가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맞아요. 아니면 자의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조인성이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에서 여기 땅에다가 알박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박기. 네. 네. 이거 공식 용어인가요? 일단 공식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뉴스에도 그대로 알박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법정에서도 그렇게 쓰나요? 아닙니다. 법정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 네. 뉴스에서만 이렇게 쓰는구나. 네, 뉴스에서는 아. 사용하는 말입니다. 웃기겠다. 알박기를 했습니다. 알박기의 이슬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화 속에서도 조인성 배우가 이제 상대방 조폭에서 이 알박기한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소유권 넘겨받아야 네, 되는데 그렇죠. 그 도장을 갖고 사라졌으니까 네. 넘겨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개발 방식이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공공 개발 방식이라서 이 민간 주도가 아니라서 법에 의해서 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알박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알박기가 뭐냐? 안 나가고 사람이 그 안에 버티고 네. 서 있는 경우. 그래서 굉장히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알박기라고 하는데 이런 사건도 비슷한 일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이 대규모의 이 택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이거를 가지고 수용을 할 때 여기에 땅을 미리 알고 산 것이냐 아니면은 그분들이 뭐 이 감정을 받아서 이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미리 뭐 알고 여기 땅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이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네. 것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 LH죠. 네, 네. LH 직원들의 그 투기 의혹 사건. 이게 LH가 그러니까 전에 그 주공이랑 토공이죠. 주공 네네네. 통합 합쳐진 게 LH잖아요. LH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그런데 이 LH 직원들이 2017년도에 이 광명시흥에 이 땅을 샀는데 이 광명시흥이 신도시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신도시 발표가 되면은 지금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공에서 이거를 LH에서 이거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수용을 하고 네. 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땅을 저렴하게 샀다면 당연히 이득이 나는데 그렇죠. 그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원주민들은 한편으로 억울한 거예요. 네. 당연하죠. 네. 이게 억울하다는 게 당연히 이제 여기 땅만 갖고 있으면 예. 큰 돈을 버는 게 아닌데 예, 예. 여기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큰 돈을 버는 투기 지역이 될 정도로 우리가 큰 돈을 버는 사람들로 인식될까 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 어허. 비록 개발은 안 됐지만 인접한 모든 인프라를 누리시면서 네. 거기서 농사도 짓고 네. 살고 계세요. 그쵸. 그런데 터전이죠. 그분들은 네, 생활 터전인데 그분들은 보상금을 받고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주를 할 경우에 인근 지역은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 보상금으로 아파트에 살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은 그 더 이상 그쵸.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실을 보는데 반해서 그 LH 직원들은 거기에다가 땅을 샀을 때 자신들이 뭐 농사를 실제로 짓거나 생활 터전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다만 그것을 현금화할 때 그 예. 차액을 예.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나무를 엄청 심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예, 예. 건데 조금이라도 차액을 보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갖고 굉장히 지금 막 국회에서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특검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고 지금 이 LH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다 본사까지 압수수색에 나갔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그래서 신도시로 지정된 분들이 마치 신도시로 지정만 되면 여기서 뭐 1억 천금을 받는 뭐 투기가 가능한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고 네네. 자아내지 않을 수 없고 이게 너무 처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죠. 아, 예, 예. 예.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그런 일이 있겠거니 라고 상상만 하던 일이 실제로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쵸. 그런 일을 보고 있으면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일들이 어떤 한 군데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퍼져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뭐 거의 뭐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이 진단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늘 이런 일 생기면은 야 해체 이런 거에 너무 좀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그쵸. 이건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 세곤해서 그 친인척들까지 전부 탈탈 털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LH라는 그 토지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택지를 조성하고 공공주택을 짓는 회사를 다니면서 어디다가 땅을 사서 차액을 한번 내가 이익을 한번 누려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뭐 정보를 이용했던 안 했던 이것이 어떻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던 안 되던 사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지탄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말단 거의 말단도 많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직원들이 이렇게 그냥 광범위하게 별다른 그 윤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고 별일 아닌 것처럼 많이들 했다라는 거는 원래 이런 일이 그냥 관행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뭐 주식이라든지 회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를 생각을 하듯이 이 땅을 가지고 전국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땅을 사서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고 그것이 마치 비공개 정보만 이용하지 않으면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 정보는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그리고 그때 당시 뭐 정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네. 정보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인인데. 아니죠. 그때는 계획이 없었어요. 이렇게 수용된다는 계획 자체가 없었어요. 아, 수용 계획 자체가 없었다. 예, 17년도에는. 다만 이것이 수용될 것이다 아니면 언젠가 개발될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쵸. 그 땅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 저한테도 막 물어보세요. 이제 저희 회사라든지 제가. 아, 신 변호사님한테? 네. 그 토지보상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럼 미리 뭐 사둔 거 있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보상이 발표난 다음에 거기는 절대 이익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표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의미도 없고 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아예. 사실상 굉장히 싸게 샀을 때 차액을 뭐 실현시킬 수 있지만 그거를 알아볼 만큼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정부적으로 재판을 다니느라. 어제 밤에 뭐 또 보도 새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어떤 분은 차익만으로도 한 100몇억의 차익을 뭐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거기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경매로 나온 아주 저렴한 땅이 없는지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사라는 데 다니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회사에 있는 시간에 그런 거를 계속 검색하고 알아보고 또 어디가 빨리 돈을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땅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그리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이 부분이 만약에 접근할 수 없는 정보라면 이 부분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예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영화에서도 대사도 나오는데 그럽니다. 땅 가지고 장난친 사람은 땅에다 무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땅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땅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LH에 다니면서 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이익을 받을까. 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체가 좀 많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알박기 얘기도 나왔었죠. 네. 알박기는 최근에는 거의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알박기라고 버티고 있으면 옛날엔 이런 거 참 많았는데. 옛날엔 많았죠. 예. 그런데 이제 소송 양상이 바뀌었어요. 여기다가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 계속 점유하고 안 나가면 점점 그 월세처럼 그 돈을 내야 되거든요. 점유한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실보상금 받잖아요. 그 공탁이 되어 있는 그 돈에다가 이거를 감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버티면서도 사실 내가 결국 받을 돈이 줄어드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는 2006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알박기라는 개념이 당시에는 존재를 했던 건가요? 개발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민간 주도 개발과 이제 공공 주도 개발. 공공 주도 개발은 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최근에 알박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이 기사를 제가 봤는데 재개발 알박기 논란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네. 장이 19역인데요.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 절대 물러서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이 장이 19역 공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알박기는 성공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부당이득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또 언론으로부터 혼쭐이 나는 게 아니 뭐 몇 배가 되는 돈을 달라고 하는데 보상금으로 300 몇 억을 달라고 하는 사실은 그 보상금 85억인데 이 정광훈 목사가 85억으로 어떻게 여기서 교회를 짓느냐라고 이제 85억으로 교회를 못 지어요? 라고 주장을 84억 원이라고 하네요. 84억으로는 교회를 못 지어요?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구나.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일반 상식으로 교회가 비싸구나. 이거 알겠습니다. 새로운 거 알았네요. 84억으로는 교회를 짓지 못한다. 아, 580억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580억이요? 네. 네,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563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80억으로 그러면 뭘 짓겠다는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바칠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알박기 논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그냥 멀쩡한 그 세입자들 몰아낼 때는 굉장히 뭐 요즘엔 그런 일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심하게
좀 가혹하게 몰아내고 있었는데 왜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알박기를 쉽게 못 처치하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전부 다 명도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 내가 어차피 여기다가 하루하루 돈을 내고 여기 있으려니 나간다라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나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영화 비열한 거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 씨가 불러 화제가 된 노래 3번 땡벌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들 역사 코너 있는 날이죠. 선신 교수 박강일 작가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을 맞아 역사 속 대재앙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올덴 와이즈 준비했습니다. 요거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